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자, 교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자, 2차 과목을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제목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아주 많이 생소하실 건데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용어 정의 때도 간단하게 보실 건데요.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법이라고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이제 70%나 나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자, 퍼센트도 이제 정해 놓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전체가 40문제가 나옵니다. 자, 꽤나 많이 나올 거니까 좀 힘드시긴 하실 겁니다. 40문제를 한꺼번에 좀 푸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70%니까 자, 보통 한 28개 정도 시험 문제가 거의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 개수를 거의 맞춰서 약간 몇 문제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약간 좀 여기 이제 정확하게 맞춥니다. 자, 28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우리 법령 쪽에서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기도 이제 공부하실 때도 제가 이제 여기는 많이 좀 신경을 좀 쓰시게 될 겁니다. 거의 한 6주나 한 8주 정도 강의할 건데 거의 6주나 7주 정도 가깝게 이쪽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쪽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보통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좀 이따 간단하게 볼 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법률 전문은 이제 많지는 않을 거고요. 자, 뭐 처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이 뭔가 그리고 용어가 뭔가 요거 이제 나중에 다 별표해 볼 겁니다. 자, 등록이 뭔지 결격 사유가 뭔지 해서 제목을 거의 우리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제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다 다른 과목도 거의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70% 정도 나오고요.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우리 신문에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여기 문장에 다 나옵니다.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대신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뭐 전환권이나 전세권 설정 이런 것들 아예 빼버리고요. 매매했을 때. 매매했을 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도 꽤나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개 나올 건데 작년도에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정도도 이제 한 4개 정도는 계속 딱 짓게 될 건데 4개 정도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만에 할까요? 자, 요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60일이 아니라 30일로 이제 바뀌어서 출제가 될 거니까요. 그거 반드시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 뭔지 예전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올해도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그때 또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여기도 시험 문제감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부동산 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취득하게 되면 신고하십시오. 거기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올해도 반드시 나와서 내년도에 가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최소한 4개. 부동산 거래신고 2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방송기도 나올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부동산 산다.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허가 받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실무라고 할 건데요.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업무를 볼 거냐고. 요 실무가 이제 실제 업무 보는 것을 실무라고 합니다. 가서 이제 사무소 가서 근무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실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소에서 이제 자격증 따놓으시고 이제 장롱 속에다 모셔놓으실 분, 그리고 사무소 가서 근무하실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무도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요거 이제 30%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3, 40이니까 한 12개 정도 나올 건데 10개 정도까지도 조금 나오긴 좀 어렵고요. 한 6개에서 그리고 한 7개 정도 매년 여기는 이제 개수를 또 이제 정해놓고 요 정도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꼭 매년 한 문제는 나오고요. 묘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그 다음 이제 경매 문제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도 제목을 거의 정해놨습니다. 요 정도에서 이제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실무 쪽은 이제 오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도 이제 따로 계시긴 하실 건데 자, 저는 이제 오후에
그리고 뭐 강의는 그냥 선택해서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다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복습하실 겸 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조금 강의 들어보시고 난 후에는 오후에도 오셔가지고 이제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요. 그리고 자, 똑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풀어서 또 다르게 설명을 또 해드릴 거니까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오전 오후가 똑같을 건데 우리 학원만큼은 이제 오전은 좀 다르시고 오후에도 좀 다르시고 하면은 두 배 효과가 분명히 날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또 있을 거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간단하게 뭐 아직 뭐 이제 출발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요. 자, 먼저 자, 우리 교재 쪽에서는 자, 여기도 이제 처음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작년에도 또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한번 이제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거 말고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한번 뭔지 한번 맛보기를 정확하게 보시면 이제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교재 쪽에서 이제 12페이지 한번 와보실까요? 자, 중겹의 총칙. 그러니까 꼭 개수 정해놓는데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작년에도 나왔고 그 작년에도 두 개는 꼭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이제 거기 출제 경향 분석도 나와있죠. 두 개가 뭐가 나오나 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써놨습니다. 용어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하나가 나올 거고 아마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내년도에 나와도 이제 용어 여섯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자, 중개대상물 근데 중개대상물은 작년도 약간 생소한 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항상 매년 시험 문제 나올 게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아마 이제 내년도에는 제대로 아마 적용될 것 같습니다. 뭐 대토권 그리고 세차단 구조물 분양권 입주권 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올해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그건 안 나오고요. 자, 문장 이제 쉬워서 자, 쉽게 풀 수는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12페이지에서는 아예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게 정말 아예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 봐도 될 정도니까 좀 간단하게 참고만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시험 문제감으로 딱 한 번 우리가 이제 작년도가 30회인데 한 번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출제를 아예 안 했습니다. 20년 안에서는 출제를 아예 안 했었고요. 저기 아주 오래전에 우리 85년도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나 한 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9회는 아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아마 이제 법이 없으니까 출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중개업을 가장 먼저 했는지 객주거가 뭐 여기는 뭐 정확하게 안 봐도 아예 괜찮으니까 신경만 좀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객주거가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법 자, 약간 굵직하게 좀 써놨습니다. 법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무슨 법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개업하고 관련된 법이 가장 먼저는 뭘까요? 이게 이제 객주거간 규칙입니다. 신경 안 써도 정말 괜찮습니다.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냥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페이지 한번 와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객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박스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시험 문제감으로 크게는 안 나오니까요. 뭐 요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교재는 요거 빼버리기도 한 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출제 안 한다고. 괜히 신경 쓴다고 아예 빼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등록. 아니 마지막 시간에 등록도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지금 우리 중개업하려면 뭐를 해라? 등록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저기 우리 시공구청 가서 우리 세종시 여기 바로 근처에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등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중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무등록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야, 그거는 이제 안 나올 정도인데 근데 자, 2번 보실까요? 우리 재정 목적은 우리 이제 올해도 나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또 올해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년 동안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31회가 될 건데 작년도까지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약간 언급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목적. 그러니까 법을 왜 만들었느냐? 라고 해서 이제 재정 목적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슨 목적이시 법이 만들어놨지 그냥 이유 없이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냥 마지막에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출제 가능성은 약간 좀 여기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년도에도 건너뛰겠지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한 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아예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근데 용어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요 놈은 매년, 매년 시험 문제가 작년도 저거 30회인데 30회도 역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안 써놨습니다. 매년 한 문제는 여기 용어에서 나옵니다. 꼭 용어에서 나오니까 여기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1월, 3월 또 5월 정도 되면은 항상 여기를 거쳐갈 건데 여기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별표 3개를 꼭 먼저 해놓을 겁니다. 정말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형태만 약간 다르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간단하게 용어 6개가 있는데요. 자, 문장을 좀 바꾸니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정말 감이 안 옵니다. 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박스를 먼저 한번 와보실까요? 자, 17페이지에서 박스 딱 중간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별표 3개 감인데 여기서 한 문제는 매년 아마 거의 A형에서는 1번 문제 중개 이러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중개 보실까요? 자, 중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서 3요소가 정말 나옵니다. 우리가 중개가 되려면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될 거고요.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팔고 살고 이제 여기 이제 매매입니다.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즘은 이제 교환을 많이 안 하는데 건물하고 땅하고 바꾸거나 땅땅 바꾸거나 건물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환은 또 민법에서 또 자세히 또 배울 겁니다. 교환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를 얻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죠. 임대. 이제 건물 주인 되면 임대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 건물 없으면 빌려 쓰겠죠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임차라고 해서 이제 자, 임대차. 요거 이제 줄여서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 이제 채권 편에서는 배우실 건데요. 요걸 부탁을 하거나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요거 다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 그건 이제 너무 많다가 보니까요. 요걸 못 쓰겠다고 해서 그 밖에 요 그 밖에 권리가 나오죠. 근데 요 그 밖에 권리를 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권리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갈 때는 요 그 밖에 권리에다 박스하고 별표도 할 겁니다. 요거 빠지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시험장에서 막 긴장할 건데 요거 빼먹고 넘어가면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치사하게 꼭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떨어지라고 막 이렇게 시험 문제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권리의 그 다음에 얻고 득입니다. 실 자, 이룰 수도 있겠죠. 자, 소유권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돈 받고 팔아버리니까 이거 이제 배우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 우리 전세권에서는 잠시 변경되죠. 한 2년 정도 빌려줬다가 다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변경된다고 합니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이런 내용들은 민법에서 다 들어볼 거고요. 그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우리 알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요소가 해당됩니다. 좀 이따 제가 한번 써볼 겁니다. 중개. 여기에 3요소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밖에 고리가 빠지면 반드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밖에 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되시려고 이제 아주 여기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올해도 아마 10월 한 24일 정도 시험 날짜가 잡힐 건데요. 31일 정도 이제 말일이다 보니까 그 날짜는 아닐 것 같고, 한 24일 정도에 다시 잡힐 겁니다. 항상 우리 시험들은 매년 10월 말일에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영업 안 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가 용어 아주 짧죠. 그러니까 여기가 막 두 줄, 세 줄 넘어가면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느낌이 약간 온다는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볼까요? 이 법으로. 다른 법은 아니고요. 다른 법으로. 왜냐면 외국법으로도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외국법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법 말고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이 법을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으로 뭐를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자격 취득하고 영업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운전면허 합격하면은 장롱 속에다 미션 놓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장롱면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만 취득하고 영업을 안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자, 이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업 안 한다가 나와야 됩니다. 걔는 또 무슨 영업한다네, 등록했다네, 업무를 한다네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영업엑스, 그 다음에 등록엑스를 이제 나중에 쓰기는 쓸 거니까 요거는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뭐 시간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중개업 보실까요? 중개업은 한 문제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한 문제로 안 나온 지가 조금 됐으니까요. 한 문제로 내볼 만합니다. 근데 한 글자가 늘어났죠. 1번에는 중계인데 여기는 중계 5부입니다. 그러면 4요소라고 합니다. 네 가지 요소. 반드시 여기 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개수를 막 세봐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중개업이 되려고 하면요. 누가 찾아와야 될 겁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볼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겠죠?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라고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가 없으면 중개업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맞겠죠? 누가 찾아와야, 손님이 누가 와야, 중개업을 하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어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하실 겁니까? 뭐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아예 못할 겁니다.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 소리가 하나 사고 싶다, 팔고 싶다. 그 소리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의뢰. 첫 번째가 의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될까요? 돈 없으면 중개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게 되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가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문장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예 그냥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될 거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다 드립니다. 뭐는 이상한 소리라고 다 써드릴 겁니다. 한 번만 기억만 좀 해놓으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혼자서 풀어야 되니까 신경을 좀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옆에서 알려주지는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를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자, 치사한 것들이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수. 정말 개수를 세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계.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업으로. 자, 그렇게 세면 정말 정확하게 4요소가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있었을 때 중개,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근데 이제 개업이 하나 더 들어갔죠. 아까 2번은 그냥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누가 개업했다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꼭 음식점만 개업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썼다가 법을 바꾸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아직도 방송에서는 중개업자 막 이럽니다. 이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에 예전에는 중개업자 이랬습니다. 중개업자. 근데 지금은 중개업자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업. 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 우리가 개업하잖아요. 사무소 문 여는 게 개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 그러면 장롱면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2번하고 4번을 또 바꿔치기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했다는 소리가 등록했다네. 저기 세종시장님 만나갖고 나 사무소 등록 좀 받아주세요. 이런 게 바로 개업이라는 겁니다.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갖춰라 이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격증도 가져와 이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실무에서는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자격증 이제 교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나오라고요? 개업. 자, 등록에서는 개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면 개업한다네. 개업한다는 소리가 등록했다는 소리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다르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를 뭐 등록했다네. 아니라고요. 그리고 개업한 때 자격증만 갖고 있다네. 그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6번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최근에는 거의 많이 나왔었고요. 자,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 또 붙어있다는 소속이죠. 그럼 누구한테 붙어있을까요? 이제 우리 월급쟁이를 얘기합니다. 개업한테 사장님한테 붙어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종업원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종업원도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요? 우리가 보조한다고 할 겁니다. 중개 보조원. 이게 다 이해가 되는 용어인데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개는 꼭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 있는 가로도 우리 시험 문제를 잘 꾸내는데 개업공사라고 하면 이제 개업공사한테 소속은 개업공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 붙어있다. 요 소리가 반드시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가로를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업공사의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어쩐다고요? 포함한다. 근데 이 포함을 바꿔서 제외한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꼭 문장을 살짝 바꿉니다. 다 포함한다. 요 소리 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자 들어만 보시고요. 그리고 중개업무를 뭐 한다고요? 수행을 하거나 그리고 보조를 하는 사람.
하도 이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부를 억지로 할 수는 아예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금방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교모를 수행도 하고 그 수행은 계약서를 막 쓴다는 소리고요. 이제 그건 나중에 다 배웁니다. 확인 설명서 또는 확인 설명.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소유권이 어쩌고 지상권이 어쩌고 민법에서 배울 건데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경매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건물이 그냥 통으로 경매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안 갚으면 그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소유권자 집도 아파트도 이자를 제대로 안 내면은 은행에서 경매를 붙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수행 그럽니다. 수행.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중교물 어떻게 하여 보호조 하는 사람. 근데 여섯 번째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5번, 6번을 고용인 그럽니다. 우리 개업들이 여기서 이제 고용에서 쓰는 사람을 고용인. 근데 중개보조 보니까요. 중개보조는 옛날에는 시험문제를 제일 많이 냈습니다. 요즘 이제 소속을 약간 더 많이 내기는 하는데 요건 비슷하게 시험문제를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헷갈린다고. 게임입니다. 자, 먼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고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중개보조. 너는 보조만 해라. 요 소리가 이제 커피 타고 청소밖에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가면은 계약서 쓰는 종업원이 있고 계약서를 못 쓰는 종업원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쓰면은 나중에 신고 들어간 포상금도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몰라서 신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무등록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커피 타고 정말 청소만 시켜야 됩니다. 다음 뒤에 보실까요? 그러니까 개업공사한테 소속하여 소속됐다는 소리는 똑같이 했는데 자격증이 없다라고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업무가 나오죠. 맨날 운전만 한다고 현장 안내. 다른 일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소모. 요 일반 소모에 이제 커피 타고 청소하고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거 써놓으면 너무 그냥 창피하니까 안 써놨습니다. 일반 서무도 개업공사의 중교모 관련된 여기다 수행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라고요?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안 쓸 건데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가 하는 일. 그리고 단순한, 복잡한 그러면 안 됩니다. 자격증도 없는데 몸 복잡한. 사고나 칠 건데 얘기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어쩐다고요? 보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중개보조원. 자, 여긴 정말 현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자, 내년에도 가보면은 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정도는 간단하게 한번 내용만 여긴 정말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제 용어가 좀 어렵긴 할 건데 17페이지에서 이제 용어는 한 문제가 아까 재정 목적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아마 내년도에도 그냥 건너갈 것 같습니다. 용어가 이제 6개가 자, 우리 공부하실 때는 용어가 몇 개가 있더라. 지금 박스 보셨잖아요. 6개가 있습니다. 6개. 근데 요 6개가 이제 표현, 정말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를 좀 빼먹거나 막 덧붙이거나 이상한 소리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매년 그리고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기출 문제도 나중에 뭐 풀이도 하고 이제 뒤에도 소개가 또 돼 있을 건데 우리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꼭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영어 6개. 6개 금방 봤었습니다. 자, 그거 이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올 거니까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가, 우리 앞으로 뭐 중개할지 안 할지, 사무소 차림 중개할 겁니다. 자, 중개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용어정의 첫 번째, 그리고 순번도 요게 1번이면요, 요 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1번으로, 1번 타자로 좀 앞에다가 내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용어정에서 중개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온다고 해서 세 개가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세 개는 세 개인데, 우리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건 중개 아니요. 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가 성립하려고 하면요, 누가 물건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니까 어거지를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중개 대상물은 뭐 토지 건물 하면서 중개 대상물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중개 대상물. 자, 그러면 얘는 한 문제가 또 반드시 또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인데 첫 번째는 토지. 자, 토지. 요 토지도 중개 대상물. 그리고 오히려 건물값보다는 토지가 더 비쌀 겁니다. 그리고 토지가 있어야 이제 사람도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건물도 우리가 토지를 그냥 하찮게 생각했을 건데 당연히 있으니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건데 토지가 없으면 사람도 아예 걷고 다닐 수가 아예 없을 거고요. 건물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동산에, 중요한 물건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론에서 이제 이미 조금 약간 배웠을 건데, 토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토지를 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이제 뭐 분필 같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건데, 땅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자, 물론 만들려면 만듭니다. 근데 상당히 요 토지를 만들려고 하면 뭐 첨단 과학이 동원돼도 만들기는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토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가 만들어 놨는지 이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전에 뭐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토지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알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조물주가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토지가 이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부증성, 우리 개론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면서 거기도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는 가만히 있죠. 움직이질 않습니다. 부동성. 너 꼼짝마. 그러면 부동자세 뭐 할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뭐 부동자세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개론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성질을 알아라. 땅도 모르고 어떻게 중개할 거냐 이런 소리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토지가 정말 우리 건물보다도 건물은 또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거는 있는 대로 이용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말 중요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그 토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아예 없는 걸로 치고 토지 하나로 보는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토지 따로 등기상 증명서도 따로 있잖아요. 옛날 등기부라고 했는데 용어는 바뀌었습니다. 건물.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따로 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못 뗄 건데. 그리고 공장재단은 못 될 건데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물 요놈도 중개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목도 나무도 토지 위에 나무가 있을 건데 이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목도 하나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임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토지하고 건물 요거 이제 중개 거의 안 하니까요. 누가 무슨 나무 중개한다 하고 싶어도 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거의 대부분은 한 90%가 토지하고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중개대상물 한 문제가 나올 건데 토지하고 건물 요 놈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임목. 그 다음 이제 공장재단. 자, 오다 가다 이제 우리 공장 볼 겁니다. 공장재단. 근데 공장재단은 재산의 단체다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장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공장 안에 자, 여기도 토지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우리 창고 같은 것은 우리 공작물이라고 할 겁니다. 공작물, 기계, 기구, 뭐 전선 전조, 차량 선박 이런 거 다 배울 건데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건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이거 요건 따로 떼가지고 팔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광물 그 얘기입니다.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대상물 견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견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작년도에는 우리 시험 문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뭐 주인 없다는 무죄 토지 우리 수업할 때도 계속 했었습니다. 자, 국가 소유권인데 자, 그런 게 갑자기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하나 나올 건데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 그래서 이제 자, 중개대상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찾아와서 자, 거래하겠다는 사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건설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당사자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누가 찾아올 거고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올 거고 건설할 겁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간에. 근데 요 사람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요? 자, 사고 팔고가 이제 매매입니다. 우리 매매는 이제 오다 가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매매. 우리 매매가 이제 매도와 그리고 매수.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매도가 매수인지 뭐 여기는 상당히 좀 헷갈려하실 겁니다. 파는 것은 매도. 그 다음에 매수는 받을 숫자죠.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받는 거, 땅을 받는 사람은 누구랍니까? 매수인. 그러면서 맨날 우리 이제 민법하면 뭐 매도인은 막 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매수인은 을이라고 하고 심하면 막 병도 나오고 막 정도 나오고 무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심하면 또 ABC까지가 막 나와가지고 상당히 괴롭히긴 할 건데 파는 사람은 매도인 그다음에 사는 사람은 매수인 우리가 보통 매매가 매도 매수가 줄어진 말이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까 모두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안 합니다. 저기 원시 시대 때는 바꾸자. 뭐 화폐도 거의 없었을 거니까 바꾸자 하고 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꾸자는 교환도 바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주변에 오다 가다 보게 되면요. 도저히 그냥 매매를 하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그럼 바꾸자고. 자,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남의 물건은 어째 좋아 보이죠. 보통 많이 그렇습니다. 내 건 좀 어째 좀 실증나고 남의 물건은 괜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꾸자고 한다는 겁니다. 땅하고 땅하고 바꾸거나 건물 건물 바꾸거나 아니면 심하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막 바꿀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환. 많이는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문제도 한 요거 두 개 정도 민법에서 두세 개는 나올 건데 교환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자, 중개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들을 시험문제 또 많이 냅니다. 괜히 죽어라고 여기다 막 내용은 좀 비슷해 보일 건데 요거 죽어라고 파봐야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할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이 막 설명 또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건 아닌데 임대 그리고 임차. 그러니까 이거 줄여다가 이제 임대차. 자, 세를 넣는 게 임대고 세를 들어가는 게 임차. 그러니까 이걸 줄여다가 이제 임대차.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매매교환 임대차의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배우시면 이거 이제 채권에 해당되고 이거 이제 다음에 물건이 나올 겁니다.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소리가 막 나올 건데 여기 이제 그 밖에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빠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권리.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소유권 지상권 막 여기다 다 쓰면 엄청난 게 길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요건 쓸만하니까 요거는 세 개를 딱 써놨다는 겁니다. 요건 채권이고 뭐 채권 물권도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제 그 밖에 고려는 뭐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점유권 이런 것들이 여기 그 밖에 권리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 밖에 권리에. 그리고 누구는 없고 그리고 누구는 잃고 매매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득실 변경. 그리고 민법에서도 득실 변경 이런 소리 합니다.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이제 하나가 더 나오겠죠. 알선. 좀 정확하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알선 하는 것. 근데 알선이 바로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아까 보셨던 개업. 뭐냐, 중개업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용어 없는 대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가 요 분이 바로 이제 알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저 진도가 이제 가게 되면 여기 뭐 중개사무소가 없다네, 중개보수가 없다네, 뭐 이런 소리 나중에 해볼 거니까요.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빼먹지 말아라. 딱 중간에 하필이면 우리가 앞에 대강 보고 뒤에 막 대강 볼 건데 중간에 요거 빠지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때문에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나와라. 요거 빼먹고 출제를 해본 적도 정말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만 간단하게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우리가 정말 공인중개사 저기 10월 달에 가가지고 시험 볼 건데 공인중개사 되려고 이렇게 이제 돈도 쓰시고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자, 이 정도는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자, 공인중개사는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자, 정말 자격증 주면서 너 중개업해라 라고 인정해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는 2법 아주 문장이 짧습니다. 2법으로 다른 법 말고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외국법으로 아까 한번 했었죠. 무슨 외국법으로 자격 취득한 사람. 미국은 미국에서 써먹으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 캐나다나 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있을 거고 그 나라에 있을 거고 거기도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법으로만 그럼 국내법 시골에 합격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 법으로 그 다음에 영업판단 소리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사람? 취득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 취득한 자. 그러니까 문장 짧고 뭐 자격증이 있다네. 그리고 다른 법이 아니라네. 딱 이것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출제한 문제가 될 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했을 때 이 문장이 딱 보이면 다른 거 아니 네 개 문장 몰라도 딱 요거 때문에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상하게 우리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한 27번, 8번까지는 너무 쉬웠었고요. 정말 너무 쉬웠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쉽게 그냥 답이 딱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는 근데 상당히 또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아마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이제 공법도 이제 교수님한테 뭐 물어보니까 공법도 그랬대요. 한 28번까지는 그럼 한 70점 넘어갈 건데 너무 쉬웠었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공부 그냥 한 6개월만 딱 반짝해도 볼 정도로 아주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었고요. 근데 그 후의 문제는 또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 수업 잘 들으면서 이제 학원에 나와서 꼬박꼬박 수업 들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 한 60점 넘어가서 좀 실수해도 한 70점이니까 서너 개 틀려도 딱 60점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고루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몰빵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문 문제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나중에 공부 안 해놓으시면 답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도 정말 작년도 거의 대부분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수업 좀 막 꼬박꼬박 나오셔갖고 항상 수업 들었습니다. 저녁에 야간 수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충분하게 수업 들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저것들이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 고득점 안 나오게 꼭 배치를 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거 선생도 못 푸는 문제 좀 나오고요. 요즘 한 10개 정도 가깝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또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시험 문제가 거의 없었고요. 아예 쉽거나 그리고 아예 어렵거나 근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압도적으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시험장 가봤더니 막 두 줄 넘어갑니다. 무슨 막 영업을 한다네. 요거 이제 계속 좀 막 귀가 아프게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 겁니다. 아니면 또 등록을 했다네. 장롱 속에다 고이 메셔놨는데 뭔 등록을 했겠냐고. 그 다음에 업무를 뭐 한다네. 계약서 쓴다네. 안 쓴다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업무를 보조한다네. 운전한다네.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이제 길어지면은 막 두 줄 세 줄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바로 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장이 하나 더 늘어났죠. 이제 중개업입니다. 이제 중개, 여기도 이제 사요소. 그러니까 요번 시간에 요 정도 딱 들어도 시험 문제 요대로 그대로 가도 우리 이제 내년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그냥 너무 그냥 우리 지금 11월이라고 너무 간단하게 하지는 정말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로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거니까요. 너무 쉽게는 아예 안 하는데 시험 문제 바로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요소입니다. 먼저 중개업이 되려면 누가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라고 의뢰 부탁. 그래서 우리 나중에 민법에서는 이걸 이제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중개업이 될까 안 될까요? 못해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나중에 월세 계속 내 돈으로 아예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해봐도 돈을 자꾸 못 받네 그러면 아예 사무소 딱 2년 되자마자 기간 맞춰갖고 딱 사무소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유지가 되고 누가 찾아와야 중개업이 되고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저기 일본에다가 써놨는데 중개를 중개업이니까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근데 이 업은 이제 계속 반복.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 가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딱 한 번 갖고 업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이제 어디 가서 알바하고 딱 오더니 저 직업 얻었네요. 그러면 옥상으로 끌려갈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안 나갈 건데 이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업으로 그리고 뭐 내일 나간다고 해도 알바 그러면 그 직업이 아닐 겁니다. 뭐 사장님하고 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며칠 하다가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될 정도니까 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성. 그리고 또 보수를 받으니까 영업성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 뭐 여기 영업이 있었잖아요. 영업성. 여기 이제 우리 판례에서도 이런 수를 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라 여러 번 해라 그다음에 돈 받아라. 이게 바로 중개업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 중개업이면 상당히 좀 용어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문제로 응용해서도 이걸 한 문제로도 많이 냈었습니다. 전체를 낸 게 아니라 이것만 갖고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 아직까지 제일 좋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또 3, 4월 정도 가면은 거기도 풀어볼 겁니다. 그거 딱 하나면 좀 아주 정확하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공부하실 때 너무 많이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럼 공법은 어떡하려고, 민법은 어떡하려고 머리가 터집니다. 정말 적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예 막 80점, 그럼 택도 없습니다. 정말 안 되니까요. 그걸 한 4년, 5년 해도 80점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욕심내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적정하게,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개업. 아까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기는 개업. 한 글자가 더 늘어나더니 일본하고 차이가 있고 여기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니 여기는 개업이라고 하네.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더 이상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우리 자격증 취득해서 그리고 개업했다네.
여기가 이제 개업공사입니다. 자, 먼저 자, 이 법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긴 자격 얘기는 아예 안 하고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자, 중개사무소. 우리 이제 오다 가다 중개사무소 정말 많을 건데요. 그게 이제 중개사무소 얻으려면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옛날엔 2종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법 등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1종이죠? 그건 가리진 않습니다. 나중에 무슨 1종이 나오고 뭐 2종이 나오고 그럴 건데, 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제 줄여다가 근생 그럴 건데, 우리 집에서 가깝다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할 건데, 사무소를 얻어서, 어디 뭐 주택에다, 그 택도 없습니다. 어디 공장에다가 컨테이너 하우스에다, 그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제대로 얻어. 라고 합니다. 거기 많이 드나들 건데, 무너지면 어떡할 거요? 그 소리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뭐 한다고요? 개설 등록을. 자,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시간에 가면 등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볼 겁니다. 등록을 한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아까 자격증만 갖고 있다네, 등록 안 했다네. 요 사람하고는 충분히 좀 다르다는 겁니다. 개업했다네. 근데 개업은 바로 하실까요? 개업 바로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다 말아먹습니다. 부도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업은 가장 마지막에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신 분이 소속으로 붙어 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장님을 개업을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겁도 없이 그냥 개업부터 먼저 했다가 이제 나중에 딱 말아먹으면 이제 더 이상 중개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집에서 마음을 쫓겨날 겁니다. 머리도 다 뽑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도를 내놓으면 이제 아예 겁이 나가고 하기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저 사람 사고 쳤다네 해갖고 또 나중에 또 동네 장사하면 다 알게 됩니다. 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 분이 가장 마지막에 나 개업할 거요. 사장님 될 거요.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아, 등록한 사람이 바로 여기는 개업이고요. 그리고 자, 지금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신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가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공법에서도 자세히 배우시긴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약간만 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고는 이렇게 요건만 갖추면요. 우리 오다 가다 어디다 신고한다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요건만 갖추면 우리 저기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받아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면 받아. 그러면 알았어요. 라고 공무원이 안 받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면 우리 뭐 어디 음식점 신고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바로 여기는 가장 간단하게 하여튼 요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뭐뭐 해. 그러면 뭐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식당 같은 것도 어디 교육받고 알아. 그 다음에 사무소 얻어라 하면서 뭐 위생교육 뭐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뭐 건강보험증 이런 거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되면은 알았어. 수리가 된다는 겁니다. 너 못해.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송 들어가면 공무원 정말 옷 벗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신고. 가장 간단한 게 신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허가는 요거 재량이 있다고 합니다. 재량. 근데 국가에서 허가를 내줘 말어. 여기는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너는 안 돼. 그러니까 A는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B는 거의 비슷한 장소인데 너는 하지 말어. 요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구청에서 공무원 쪽에서 해라 말아라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B한테 하지 말어. 저는 왜 안 돼요 해봐야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왜 안 돼요. 소송 들어가면 받아줘. 라고 공무원한테 접수의 의무를 부담시킬 건데 여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허가. 이런 식으로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허가 받으러 가실 건데 장담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거 허가 나요 이러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소도 다 얻어놨고요. 영업한다고 허가 나올 거라고 회사 안 나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서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함부로 장담하면 안 된다는 게 허가입니다. 그리고 인가가 여기 규제가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규제가 이제 가장 강해서 최고로 강합니다. 요놈은 국가에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꽝. 꽝이 없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우리 무허가 음식점도 음식값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 안 받았어도 음식을 먹고 7천 원 안 내고 간다는 겁니다. 멱살 잡고 흔들 필요 없습니다. 소송 가면 음식값은 줘라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인가를 안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강하니까 무효가 될 정도니까요. 국가의 승인을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말만 허가지 인가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법 교수님도 규제가 세요 해갖고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영업이고 여기다 이제 다섯 번째 조금만 하고 이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5번, 6번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구 밑에 개업? 그러니까 사장님 밑에. 그러니까 요건 차라리 그냥 개업한 사람은 사장님 그러면 될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마지막은 한번 사장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갑 한번 돼봐야죠. 맨날 그냥 종업원한테 갖고 쩔쩔 매고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사장님 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소속.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가로는 이제 아예 아닐 겁니다. 근데 중개 업무를, 이제 요게 중요할 건데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 자, 수행은 확인 설명서, 계약서 막 쓸 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없어도 종업원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계약서 쓰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매매 계약서, 저 사무소에다 비치해놨을 건데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막 자격증 없는 사람이, 왜냐면 자격증은 또 벽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도 붙여놨습니다. 사진이 안 맞아. 그럼 저거 자격증 없어. 신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고요. 계약서 쓸 수도 있고 사장님 대신해서 설명도 다 하고 설명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죠. 사장님이 운전하고 나가셔야 됩니까? 종업원이 나가야지 보죠. 라고 뭐 현장 안내나 커피 사고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중개 보조. 중개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 자, 중개 보조인데 반드시 뭐가 없을까요? 요술가 꼭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여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아닌 자라고 합니다.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무슨 현장 안내한다. 맨날 운전만 해야 되니까 현장 안내 이렇게 딱 써놨고요. 우리 법은 보통 자세하게 안 쓰는데 운전만 하라고 현장으로 안내만 하라고. 그리고 현장으로 안내할 때도 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알아도 설명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 안내나 또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하는 것을 일반 소무라고 합니다. 일반 소무 등 중견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수행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원 그려놨습니다. 보조하는 자.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이 바로 중개 보조. 자, 수행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는 중개 보조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조금 좀 많이 왔는데 좀 아마 좀 많이 좀 힘드시긴 하실 건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매년 꼭 하나가 꼭 나오니까 용어 정의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중개 대상물이 약간 더 중요한데 우리 시험 그거는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